안녕하세요, 블랑카입니다. 저 한국 온 지 몇 년 됐어요. 한국에서 봉숙이 만나서 결혼도 했어요. 저 처음에 결혼할 때 장인어른 반대 너무 심했어요. 장인어른 자기 두 눈 똑바로 두고 있는 한 절대 결혼 안 된다 했어요. 며칠 뒤 장인어른 다래끼 나서 안 돼 했어요. 저희 그때 결혼했어요. 장인어른 안 돼 하고 결혼식장 오더니 이 결혼은 안 돼 안 돼 했어요. 뭡니까 이게, 장인어른 나빠요. 봉숙이 결혼 전에 자기 방귀 끼면은 부끄러워서 막 얼굴 빨개졌어요. 지금 봉숙이 이불에서 방귀 끼면 제 머리를 막 이불에 쳐 박았어요. 남자들 결혼하면 머리 빠지는 이유 알았어요. 뭡니까 이게, 봉숙이 나빠요. 저 며칠 전에 회사 빨리 가야 돼서 봉숙이 보고 아침 6시에 좀 깨워달라 했어요. 그랬더니 봉숙이 그럼 자기를 5시 55분에 깨워주면 깨워주겠다 했어요. 저 결국 시계 맞춰놓고 자다가 또 지각했어요. 뭡니까 이게, 봉숙이 나빠요. 저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불렀어요. 갔더니 사장님, 부장님 부르더니 서류 작성이 왜 이따이냐며 서류로 막 부장님 머리를 막 쳤어요. 또 과장님 부르더니 청소가 뭐 이따이냐며 빗자루로 막 과장님 머리를 막 쳤어요. 사장님 저 보더니 어제 만든 새 파이프가 뭐 이따이냐 했어요. 저 너무 무서워 도망갔어요. 뭡니까 이게, 사장님 나빠요. 또 사장님 일하는데 계속 이상한 농담했어요. 미숙임 보고 미숙임, 현대인이 제일 좋아하는 털이 무슨 털인 줄 알아? 디지털이요, 디지털. 허허 했어요. 또 미스박 부르더니 미스박, 월급 타니까 기분 좋아? 남자를 타봐 더 좋아? 허허허 했어요. 또 저보고 블랑카 보너스 줄까 했어요. 저 너무 좋아서 달라 했더니 사장님 갑자기 이렇게 하더니 보너스 했어요. 뭡니까 이게, 사장님 나빠요. 근데 사장님 재미없는 농담하는데 사람들 막 웃었어요. 김 과장님 제일 크게 웃었어요. 근데 하루는 김 과장님 사장님 농담하는데 안 웃었어요. 저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걱정돼서 물어봤더니 다음 주에 회사 그만둘 테니 웃을 필요 없다 했어요. 한국의 회사 사장님들은 부하 직원을 잘 웃기는 것 같았어요. 부하 직원들이 사장님 없을 때 뒤에서 매일 웃기고 있네, 웃기고 있네 합니다.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웃깁니다. 뭡니까 이게, 사장님 개그 나빠요. 또 저 일하고 있는데 부장님 불렀어요. 갔더니 부장님 컴퓨터로 일하고 있었어요. 부장님 화장실 가길래 저 컴퓨터 봤더니 교복 입은 여학생 있었어요. 자기가 17살이라며 원조 교재 싸게 할래요 했어요. 자기가 공부하던 교재 싸게 파는 것 같았어요. 저 교재 필요 없다 했더니 학생 갑자기 자기 몸이 뜨겁다 했어요. 교재가 안 팔려서 스트레스 많이 받은 것 같았어요. 저 너무 걱정돼서 빨리 병원 가봐라 했더니 갑자기 막 옷을 벗었어요. 몸이 많이 뜨거운 것 같았어요. 한국에선 공부해야 될 학생이 교재나 팔아야 되고 뭡니까 이게, 원조 교재 나빠요. 또 회사 점심시간 됐어요. 저 매일 짜장면만 먹어서 다른 거 좀 먹고 싶다 했어요. 그랬더니 사장님 그래 다른 거 시켜봐 하더니 난 짜장 했어요. 부장님도 짜장, 과장님도 짜장, 미숙임도 짜장 했어요. 전 무슨 자장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오늘 특별히 군만두 서비스 왔어요. 사장님 요즘 블랑카 고생 많지 하더니 먹으라면서 군만두 줬어요. 부장님도 과장님도 미숙인도 다 저한테 군만두 줬어요. 저 너무 좋아서 막 먹었어요.
알고 봤더니 쓰레기 단무지로 만든 구반대였어요. 뭡니까 이게? 썩은 맛도 나빠요. 저 일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사장님 오더니 블랑카 내일부터 좀 열심히 해서 회사 불량을 좀 없애보자 했어요. 그래서 저 사장님이 양심 불량이니 사장님부터 좀 없애자 했어요. 저 죽을 뻔했어요. 뭡니까 이게? 사장님 나빠요. 한국에 회사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. 그분들 모두가 직장에서 웃으면서 일하길 바라겠습니다. 블랑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